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릴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영상들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비자를 통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시민권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 중에서 신청을 하면서 거절을 당하는 그런 이유들 여러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저의 영상 중에서는 이쪽에 보시면 동영상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아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영주권의 종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비자를 가지시고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에서 살만한 것 같아. 살아야 되겠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애를 낳고 나니까 나는 이제 살 수밖에 없어.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의 영주권의 종류들 그리고 알아둘 상식에 관해서 짚어봅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법을 준중하면서 준수를 해야지만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특혜이지 권리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미국의 정부는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생활하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언젠가 시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또 그 시간을 유지하시고 범법이 없게끔 여러분들의 생활이 무탈하셔야지만 되겠죠. 영주권자는 행동은 후에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와 그 외의 체류 그리고 각종 해외에 나가셔서 활동하는 세금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은 귀화라고 칭하게 되죠.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먼저 갖는데 알아보시겠습니다. 미국 내에 어느 곳에서든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2년은 알래스카에 가서 살다가 한 1년은 뉴욕에서 살고 이런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미국 내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죠.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 스테이트에서 혹은 지역 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ID 카드라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미국의 특정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금, 자, 소셜 시큐리티 연금, 그리고 생계보조비, SSI,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SSA라고 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져 있을 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본인의 배우자 혹은 미혼 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비자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정 조건 하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거나 재입국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겠죠.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모든 연방과 스테이트, 주와 지방정부에서의 법을 준수해야지만 됩니다. 연방과 주와 지방정부의 소득세를 납부해야지만 됩니다. 만 18세에서부터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 징병 대상자 및 즉 이것은 미국 군대에 등록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분들.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미국 군대를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하면 나는 가야겠다라고 등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민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자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항상 휴대해야지만 된다는 부분, 소셜 시큐리티 카드라든지 그린 카드라고 말하는 퍼머넌트 그린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권리, 이사를 할 때마다 꼭 보고하셔야 되죠. 10일 이내에 종이로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해서 미국의 연방 이민국 USCIS의 새 주소를 꼭 입력하셔야지만 된다는 것. 사실 이것도 알고 있으면서 혹은 몰라서 모르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한국 분들 많으신데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주권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여러분은 많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대신에 져야지 말 책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책임은 영주권자인 분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와 역사, 정부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되고요. 성인 교육반 수업에 참석을 하시거나 뭐 무료가 많죠. 지역신문을 읽어보심으로써 또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타운에 어떠한 조건들과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등등이죠. 그래서 많은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는 영주권자들에게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각종 프로그램의 혜택을 주는 것이 있고 많습니다. 물론 그 위에 올라가고 올라가는 교육기관, 즉 커뮤니티 컬리지와 각 대학마다의 입학 조건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 보여지고 있죠. 영주권자들에게는 미국에서는 법적 지위를 증명해주는 영주권 카드, 즉 I-551 양식 Permanent Resident Card가 발급이 됩니다. 딱딱한 주민등록증과 같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린 카드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이민에서 영주권자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라면 미국의 연방이민국 USCIS 이민국에 수수료를 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인 경우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를 항상 휴대해야지만 되고요. 이민관리국 직원 또는 법 집행관이 요구할 시에는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지만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보통 10년 동안이 유효합니다. 자,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통은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 주소를 변경하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보통은 이제 하실 때마다 이런 보고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 10년마다 리뉴를 하시게 될 때에 영주권 카드는 재발급을 받아야 되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 영주권 카드를 교환 혹은 재발급을 받으려면 I-90 양식서가 있고요. 영주권 카드를 교환하는 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I-90의 양식을 제출하시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요. 이러한 양식서들은 모두가 다 USCIS.gov 뭐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 거죠. 이 연방 관련되어 있는 이민국 사이트 혹은 미국 연방 이민국 양식전담 부서 이쪽에 전화번호 나갑니다. 연락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셨거나 투자 이민을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2년짜리 카드가 발급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영주권 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생활하면서 거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외여행을 하신 후에 영주권 카드를 사용해서 미국에 재입국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미국 밖에서 12개월 이상 거주를 한 후에 미국의 영주권자로 재입국하려면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Permanent Residency라고 해서 영주권에 관한 전체적인 카테고리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지 Family Based Petition입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이죠. 미국의 시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 21세 미만을 미성년 자녀라고 하고요. 성인 자녀 결혼을 했거나 미혼인 경우에 부모 및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즉 21세 미만 및 미혼 성인 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자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유전적인 자녀.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유전적인 자녀라는 것은 어머니가 청혼인인 경우 접법화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아버지가 청혼인인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자녀의 거주지의 법에 따라서 적법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청혼인이고 해당 법에 따라서 그 관계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아직 21세가 안 되었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의 이 부모, 자녀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지만 됩니다. 양자의 경우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는 양 부모가 혼인을 한 상태여야지만 되고요. 입양인 경우에는 아이가 16세가 되기 이전에 입양이 되었어야지만 하고 또는 입양 자녀의 가족 청원 신청 절차 또는 입양 자녀의 초청 양식 I-130 절차 페이지에 설명된 특수한 상황이 적용이 될 경우에 18세 생일이 되기 이전까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입양한 부모는 2년간의 법적 양육기관과 공동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식 보조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관 아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비유전적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로서 비유전적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날 당시에 관할 구역의 법에 따라서 자녀의 법적 부모가 인정이 되었던 경우, 영주권자 신청한 청원인이 미국에서 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재무 자료들을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납득이 가능할 수준의 재정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 후원자, 즉 코스폰서 또는 후원 협력자, 조인트 스폰서의 수입 및 자산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mployment based petition이라고 해서 고용주 초청입니다. 즉 이제 회사에서 초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취업 이민이라고 해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 고용을 기반으로 한 영주권의 세 가지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B1. 자, 이 카테고리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신청자는 이러한 탁월한 능력의 보유 여부는 신청자의 국내 및 또는 국제적인 명성과 업적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EB2. 자, 이 카테고리는 미국의 국가 경제 또는 문화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고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예술, 과학 또는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신청 자격은 보통 신청자가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는 있는데, 5년의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미국 내 고용주, 즉 내가 다니는 회사라는 증명에 관련되어 있는 이 현실이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반면에 신청자가 미국의 국익에서 면제가 될수 있는 것을 받으면 이러한 고용 요건이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EB3입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자, 이 카테고리는 숙련된 근로자 전문가 및 기타 근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숙련된 근로자라는 것은 2년 이상의 교육 훈련이나 업무 경험이 필요한 이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면서 전문가 또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타 근로자들을 위한 카테고리는 2년 미만의 업무 경험이 필요한 직책에 있는 신청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거 하나 팁 드릴까요?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나는 전문대학교를 나왔는데 불가능합니까? 학사학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문대학교를 나오셨어도 관련되어 있는 직종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시면 그 경력이 많으시면 가능합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지만 이 카테고리에서 요구되는 실무 경험이 없는 신청자들은 EB2 대신에 EB3로서 카테고리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pecial Immigrant라고 있습니다. 특수 이민인데요. 이 카테고리는 영주권은 특정 유형의 종교적인 종사자, 파나마, 운하의 조약 직원들, 특정 미국인의 혼혈아, 미국의 해외 근무지의 특정 직원 및 국제기구의 일부 퇴직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뭐 우리 한국 분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다음으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Investment Immigration이라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영주권은 미국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신청자는 최소 10명의 정규직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미국 영리 기업에 180만 달러를 투자해야지만 합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목표 고용 지역 중에 한 곳에 투자를 한다면 90만 달러의 투자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도 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2만 명의 미만의 시골 지방이나 전국 평균 실업률이 150% 실업률을 기록한 지역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하는 비자 영주권 종류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주권 추첨, 즉 로터리 하죠. 그린 카드 로터리 영주권입니다. 특정 지역 국가에서 태어난 신청자는 영주권의 추첨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죠. 자, 이 과정은 신청자가 추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최소한 고등학교의 졸업장 또는 2년의 취업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복잡해 이러셨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이 Permanent Residency 영주권인 경우에 종류는 딱 많이 하시는 게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EB2와 EB3이고요. 즉, 숙련된 근로자의 신청서. 아니면은 내가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청하는 EB2 혹은 취업 영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영주권이 있고요. 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내가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에 맞는 관련 영상들 혹은 정보들을 찾으셔서 또 조금 더 숙지가 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뭐 관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키다리쌤의 영상 중에서 동영상 재생 목록에 가시면 미국 살면서 꼭 알아야 될 정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의 다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또 알람 설정 혹은 구독 버튼 함께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